의사한테 얘기했어요. 맞아도 되냐 지금. 근데 근데 그 체력에 내 딸렸던 거야 내가. 그리고 안 딸려도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웬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나이 드시면 진짜 이게 아마 돌아가신 사람 같아.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경험인데 한번 같은 손도 같은 또 이쪽에다가 다 맞았어요. 이쪽 맞으면 이쪽 맞아요. 네, 나 반대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다 다 놔뒀다. 의사가 무식해요. 진짜 그래갖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검사를 했는데 빈혈도 있대요. 빈혈도 있는데다가 내가 최근에 그러면서 더 많이 살이 빠진 거. 그때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살이 또 안 찌더라고. 다행이지. 아니야. 아니 몸이 좀 이뻐졌잖아. 아니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놀랄 게 뭐냐면 야 사람은 죽는 거 누구한테 아나 어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가더라. 맞아. 그거 맞아. 그냥 진짜 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사우나 갔는데 그렇게 쓰러질 줄 몰랐잖아. 저녁에 이제 한 잔 좀 뭐 맛있게 좀 먹어야지 했는데 다 깨진 거야 때문에. 모임을 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진짜 우리는 진짜 조심할 게 뭐냐면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기가 자기 그 체질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. 내가 내 체질을 알고 그 주사나 이런 것도 좀 알고 맞아야 되는데 내가 저혈압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맞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 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지만 또 옆에 사람이 안다고 해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. 그냥 한국을 하니까 신랑이 딱 필요 없다. 자식은 더해. 그래 자식 누워 있는데도 밥 달래. 근데 그게 참 서럽더라고. 그렇지. 아픈데 밥 달래. 아니 서럽다고 생각하지만 난 안 그래. 왜 그러냐면 내가 일은 내가 하고 애들은 안 올 것이냐 생각하고 살아야지. 이제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는 언니는 이제 발간해. 언니는 이제 다 보냈지만 저는 아직 안 갔어요. 이제 그걸 느끼는 게 좋은 거야. 그래서 막 난 씩씩하게 살라고 신경 안 써.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자식이 되더라고. 자식 내려놓고 근데 요즘 이제 신랑 내려놓기 시작했어요. 그래, 내가 제일 소중해. 아프고 나니까 더 많이 느끼더라고. 신랑 내려놨다고? 이제 내려놨어. 그럼 여기 뭐야 같은 뭐 내 건 아 내 거랬다. 내 편은 누구야? 내 편은 나밖에 없더라고. 그럼. 아 그럼 애인도 없고? 애인이 어디 있어요? 아까 애교 어떻게 들려드려요? 한번더해봐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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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
오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자신 나를 칭찬해 주는 시간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정말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